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블인TV의 제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죠. 예.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항상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1018명이나 도전을 했네요. 자, 한번 챌린지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총 5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3분 내에 맞춰야 돼요. 와, 딱 보니까 북유럽인 것 같습니다. 북유럽인 것 같고요. 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 북쪽으로 한번 가보죠. 지명이 나오거나 그래야 조금 어디 북유럽 중에서도 어딘지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하얀색 자작나무가 자작나무인지 뭔지 그거 하는 거 보니까 핀란드 같기도 하고요. 네. 표지판이 나올 만도 한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북유럽만의 또이좀 아름다운 또이 풍경이 또 있죠. 근데 표지판이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스웨덴하고 노르웨이하고 핀란드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스웨덴하고 노르웨이가 좀더 비슷하고 핀란드는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P 주차 공간이겠죠? 와 이거 너무 진짜 울창하다. 빽빽한데 그죠? 아 노르웨이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여기 되게 엄청, 와, 이거. 하얀색 껍질을 보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니, 저런 집 스타일. 북유럽은 확실한 것 같은데. 자, 노르웨이 북부로 예상을 해봅니다. 조금 노르웨이 같은 느낌이 드는. 근데 울창한 숲이 있고. 나무가 굵기는 별로 그렇게 굵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에 나무는. 예. 북유럽 나무는 조금 꼿꼿하고 좀 굵기는 좀 얇은 것 같습니다. 저기 뭐가 있다. 아, 표지판이 없네. 아, 노르웨이 아니면 핀란드인데. 저기 또 있다. 노르웨이로 찍을까? 핀란드로 찍을까? 자작나무가 많은 것 같아서 노르웨이가 아니라 핀란드를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핀란드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 노르웨이일 수도 있는데. 아, 핀란드는 맞았나 보죠? 핀란드였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잘 맞췄네요. 예. 이쪽에 또 숲이 되게 많네. 와, 러시아와의 접경이군요. 야, 어떻게 러시아하고 이렇게 국경을 사이를 두고 이렇게 그 차이가 나지? 와, 이거 좀 신기하게 돼 있네. 어떻게 돼 있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 섬님이 이렇게 울창하지, 이렇게? 좀 이상한데? 자, 됐습니다. 저 핀란드 맞췄고요. 자, 다음. 디스트리뷰디도 소리야. 야, 이거 무슨 어느 나라만일까요? 스페인어인가? 캬브라치온 스페인어 같죠? 테르무 게스 스페인어? 남미가 아닐까 싶은데 잠시만 저기 뭐가 있습니다. 표지판이. 잘안 보이네. 아바솔로 와타모로스 미국인데 그거일 수도 있어요. 미국인데 그 멕시코하고의 접경 뭐 이런데
히스패닉이 많이 사는, 아니면 멕시코일 수도 있고요. 뭐야 이게? 카우보이 같은 게. 참 이거 멕시코 북쪽에 미국과의 접경이 아닐까 생각을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면 대놓고 이렇게 그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타모로스가 어딨지? 마타모로스? 식생도 보아하니까 멕시코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게 뭐야? 말인가? 소 같은 게 있었는데? 오, 말이 있어. 야, 이거 뭐야? 매났나, 이거? 가우초, 가우초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인가? 나무를 보면 좀. 여러분, 아무래도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아르헨티나 같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냥 찍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데 중간 찍을게요. 아, 완전 틀렸네. 뭐 어디야, 이게. 아, 멕시코였구나. 아, 멕시코 찍을 거, 그냥, 그죠? 아, 진짜. 잘못했네. 아, 멕시코 찍을 걸. 아. 여긴 어디야, 또. 아, 바다가 있고, 바다가 아니라 호수 같은 게 있네요. 돌담이 이어져 있고, 휴양지인 것 같아요. 캠핑카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뭐야. 돌담이 있는 거 보면 영국인 것 같기도 한데. 우드랜드. 뭐라고 써있는가요? 딱 보면요, 나무가 크게 자라지 않는 곳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뭐라고 써있지? 블레어 뷰이? 어느 나라 지명이야? 이 자동차 번호판이 혹시 뒷번호판이 노란색이면, 그러면 영국입니다. 영국풍으로 생겼는데, 영국인 것 같아. 영국에 스코틀랜드보다 조금 더 위쪽 캠핑카가 있는 거 보니까, 스코틀랜드보다 위쪽 아우터 헤브리디스인가? 네, 저게 이너 헤브리디스나 아우터 헤브리디스 같은 곳일 것 같아요. 저게 제도가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이쯤? 아, 조금 그래도 섬 같은 느낌이 아니죠? 저게 더 볼까? 야, 이거 때렸는데, 대충 때렸는데 54km밖에 안 떨어져 있네요. 역시 스코틀랜드 쪽이었죠? 참 황량한 땅이네요, 여러분. 멕시코 그걸 맞췄어야지 높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완전 깎아먹어가지고 이게 어디야? 서브웨이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픽업 트럭도 있는 거 보니까 미국인 거 같아요. 네, 미국인 거 같고 서비스 센터 미드타운. 조금 여러분 저기 북쪽 같진 않은 느낌인데요. 헐맨스 포드라는, 이건 미국이, 완전 미국 느낌이다. 그죠? 아, 근데 어딘지 어떻게 알아? 크위크, 샵. 159, 79, 72, 159번.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고, 룬자. 뭐 하는지, 뭐 하는데? 아, 근데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너무 넓어가지고. 뭐 있었는데? 여기 간판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캐시스, 제네럴 스토어. 나우, 피자. 피자 가게. 하하. 진짜 미국 사람들 피자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죠? 아, 이거 어디 좀, 버드라이트? 테리조, 패밀리 레스토랑. 좀 남부 같지 않습니까, 좀? 풍경이 조지아 이런 데니까 피자헛도 있네. 야와
와, 진짜 모르겠다. 미국은 너무 어려워. 아, 조지아 주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왠지. 스피딩 파인 저 써있네요. 아,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영어. 아, 진짜. 여기 무슨 그게 있다. 메모리얼 파크? 이런 포 같은 거네 있네. 전쟁 이런 건가 본데? 44초밖에 안 남았네. 왠지 조지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찍는 겁니다. 아, 아니었다. 어디야? 캔자스? 캔자스시티? 미주리주? 아, 캔자스시티가 어디이지? 네브라스카 주인가? 아닌데. 캔자스시티는 캔자스주에 없는데. 아, 여기. 캔자스시티는 여기에 이 주에 있군요. 무슨 주야, 이거? 미주리주. 아, 하여튼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마지막, 벌써 마지막 라운드네. 왠지 러시아, 아, 러시아? 아, 이거 또 북유럽이네. 이 게임 한지 그래도 한 100일은 된것 같은데, 100번은 한것 같은데, 아직까지 잘 못하네요. 아, 그리고 저는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강아지 나가지고 옆집에 백구라는 애가 그래서 아주머니께서 두 마리를 주셔서 원래 세 마리 줬는데 세 마리 도저히 못 키울 것 같아가지고 한 마리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나중에 동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아직까지 유치가 아직 안난것 같아요. 조금 송곳니는 조금 난 정도. 그래서 지금 이유식 좀 먹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전하고 비슷하네. 이것도. 그런데 보면 아 이것도 또 핀란드인 것 같아. 아니야 핀란드인가? 여러분 이거 파킹 표시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이게 그 아까 전에 핀란드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로가 조금 다르게 생겼네. 근데 나무가 이게 조금 애매하다. 지금 이게 지금 석양 무렵으로 해서 빨갛게 보이는 것 같아. 원래 하얀색? 그렇다면 자작나무인데? 그래서 다시 핀란드로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좀 상당히 북쪽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저런 집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 모스비크, 무모비크비크. 이건 노르웨이인 것 같아. 이건 노르웨이인 것 같아요. 노르웨이. 이번엔 핀란드가 아니라 무슨 비크 이렇게 안 끝나. 핀란드어는 모음으로 끝나요. 대부분 지명이. 그래서 노르웨이, 과감하게 노르웨이 이런 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스웨덴이었네요. 그래도 비슷하게 맞췄죠? 오늘 15,000 점 넘었다. 아싸. 여러분, 저는 이 게임 15,000 점 넘는 걸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만 점이면 아주 잘한 거고요. 아, 오늘도 아깝다. 이거 멕시코 한번 찍었으면 맞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